Bonjour à tous. 바로 1호선 생폴 역에서 내리시면은 말의 지구가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말의 지구에 빈티지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브랜드 사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브랜드만 내가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생폴역에서 내렸을 때는 약간 멀 수도 있어요. 이 브랜드를 사겠다 하면은 8호선 성스바스티앙 파사드 역에서 내리시면 역에서 나오자마자 요 매장들이 줄줄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쇼핑센터는 소금데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파리 중심 일구 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얘는 샤틀레 레알 역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전까지 봤던 우리 지하철역들은 앞에 숫자가 뭐 한두 개 적혀져 있었는데 얘는 보니까 RER, ABD, 메트로 막 여러 가지 선이 지나다녀요. 이처럼 정말 많은 지하철이 맞닿는 그런 엄청 큰 지하철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리의 가장 대표적인 아울렛이죠. 라발레 빌라주 많이들 가시는데요. 위치는요, 사실 이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파리의 외곽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요, 어떻게 가면 되냐, RER 아선 타고 가면 되는데 라발레 빌라주라는 이름 때문에 이 아선의 마지막 역 마릴라 발레 쇼시라는 발레라는 말이 들어있는 요 역에서 내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내리면 큰일 납니다. 아울렛 가야 하는데 디즈니랜드 가서 놀이기구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전 정거장 발드호에서 내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내려야지 라발레 빌라주 멀쩡히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